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제성이 좋고 유산소 운동도 하기에 아주 좋은 건강의 일입니다. 일이 좋은 결과 얻어서 가겠습니다. 화이팅! 파골프는 사실 골프와 똑같은데 골프는 14개의 채로 움직이지만 파골프는 하나의 채로 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구장이 다 천연잔디로 구성되어 있어서 홀을 돌 때마다 아주 건강적이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제주도 팀 한 거진 20명 정도가 출전했는데 모두 화이팅! 대회도 많이 나와봤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기가 3타 셋째 단 3타 마무리, 2타 마무리 해주시면 기록원이 기록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다 이제 마치고 나면은 사인을 하시면 되고. 남자, 여자 18일 1그룹, 2그룹, 19일 3그룹, 4그룹, 20일 5그룹을 해가지고 오전 18홀, 오후 18홀 개인 경쟁 최저 타수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4-2 유민 씨가 첫 타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박옥순 씨, 진순덕 씨. 홀컵에 볼이 싹 잘 들어가라고 미치도록. 네, 파이팅. 서울에서 어제 왔어요. 진짜 그래갖고는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이런 데 나오니까 좋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굿샷! 1번에 2타, 2번에 5타, 3번에 3타, 4번에 2타입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비코스 1번 홀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들이 너무 잘 쳐가지고 뒤따라가니까 심장이 떨려요. 굉장히 날씨도 좋고 이래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상상하고 왔는데 생각처럼 공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살기는 충남에 살지만 온 고향이 이쪽 경남이기 때문에 고향에 와서 잘 치고 가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오늘 1등이고요. 1등에서 상금 타면은 우리 45인승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집에 안 가려고요. 그 어저께 친 사람들 여기서 연습할 땐 제가 이겼는데 지금 58타 갖고는 좀 오후에 분발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이렇게 차 한잔 드시려고 마련한 차자리가 되겠습니다. 정영진 선생님 1번, 김병수 선생님 2번, 송영수 선생님 3번. 네, 치시고. 컨디션은 아주 좋고요. 1차전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은 좋지 않고 2차전은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3번 디타. 잘 치셨다. 와.
저희 분들과 함께 매일 즐거운 파크골프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노년 인생을 파크골프와 함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파크골프를 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멋진 사람은 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파크골프를 좋아합니다. 화이팅! 잔디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구장은 워낙 광활하니까 저희가 제가 원래 소속돼 있는 데보다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파크골프는 치고 먹고 흔들고 떠들자. 너무 좋은 운동이고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이 파크골프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대회에 나왔는데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제 그냥 선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저희 친정입니다. 창원이 협회에 가서도 뭐 회식도 한번 하고 우리 가족들 다 모였는데 소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저도 캠핑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게요. 자.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캠핑 떠나기 좋은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캠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이곳이 네. 캠핑장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농촌 체험과 캠핑 체험을 할 수 있는 팜핑장입니다. 팜핑장이요? 캠핑도 하고 신나는 농촌 체험도 한다. 충북 청주에서 이색 팜핑장을 운영하는 정상관 농부를 소개합니다. 팜핑장이 뭐예요? 네, 팜핑장이라 하면요. 팜, 네, 농촌과 캠핑 합성으로서 예. 농촌 체험과 캠핑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와,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저 여기 텐트 가져왔거든요. 어디서 텐트 치면 돼요? 네, 요 뒤에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가면 되나요? 7번 캠핑 체험 지금 시작할게요. 의자가 어떤 거예요? 의자만 칠 수 있는데. 의자가 구경만 해봤는데 지금 쳐보다니 이렇게 꺼내놓으면 감독님이 정리하시겠죠? 그동안 특당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제조업을 하다가 유통업에 그 아웃도어 대리점을 했었습니다. 객지에서 하다 보니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고향도 지킬 겸 또 고향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와서 팜핑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상관 농부는 고향인 청주로 귀향해 처음에는 약용식물 재배를 위한 농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치유 농업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농장으로 확대시킨 후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팜핑장으로 꾸몄다고 하네요. 농부님! 네. 농부님 도와주세요! 캠핑 초보 수진 리포터 손이 많이 가네요. 해놓으시고 이것도 저것도 펴서 같이 해야 될 거예요.
능숙한 모습으로 폴대를 만지는 농부님의 모습, 제가 다 든든합니다. 덕분에 순조롭게 텐트가 모양을 갖추게 됐는데요. 와, 제법 그럴듯해졌네요. 맛있어. 캠핑장에서 텐트 치기 완성. 텐트 하나 쳤을 뿐인데 수진 리포터 벌써 지친 건가요? 여기 캠핑장에 오셨으니까 농촌 체험도 하고 캠핑 체험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땀 흘리고 농촌 체험 하시고 캠핑 또 즐겨 보시죠. 아니요, 저 다 쉬고 싶어요. 가시죠. 아니요, 저 더 쉴래요. 농촌 체험을 위해 오늘도 일바지를 입습니다. 도전.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할 일은? 옥수수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죠. 네, 심어봅시다. 옥수수는 지금 요 한 3, 40cm 간격으로 정식을 합니다. 네, 구멍을 뚫어주고 올 여름을 책임질 옥수수를 심어봅니다. 파종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준 후 옥수수 모종을 심으면 끝! 간단하고 쉬운 작업이랍니다. 예, 일부는 도시민 텃밭으로 해서 분양을 해서 도시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감자 캐기 체험이라든가 고구마 캐기 체험, 옥수수 또 따기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야 무럭무럭 자라라. 농촌 체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밭에서의 농촌 체험 외에도 또 다른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이곳은 알록달록 예쁜 소품들이 가득한 원예 체험실이랍니다. 이 원예 체험장이면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 오셔서 이런 화분 같은 거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또 아이들 이렇게 생물 해가지고 테라리움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작은 모종이 있는데요. 이 상추 모종을 심어가면은 이렇게 키워서 먹을 수 있도록 네, 미니 텃밭을 만들어 갈 거예요. 오, 이렇게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텃밭용 작은 상자에 난석부터 깔아주고요. 그 위에 상토를 넣어주고 상추 모종을 심습니다. 정원을 가꾸듯 정성껏 상추와 미니골드를 심고 흙으로 덮으며 예쁘게 모양을 내줍니다. 수진이네 텃밭! 짠! 완성됐습니다! 이야! 제게 더 예쁘죠? 기념사진도 찰칵! 이곳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다양한데요. 마음껏 뛰놀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봅니다. 우와, 토끼다 토끼. 귀여워. 아이들이 토끼와 닭 등 작은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동물 교감도 할 수 있다네요. 추억이 한보따리. 여러 식물들을 심어보고 수확하는 텃밭 가꾸기와 원예 체험, 그리고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체험과 캠핑을 합친 팜핑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농촌 체험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치유 농장이기도 하답니다. 치매 예방군이나 치매 고위험군 대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약용작물과 허브식물 등을 심어 정서적인 안정과 힐링을 주고 있다네요. 지금의 컨셉은 건강이지 않습니까?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약초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치유의 프로그램에 운영하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치유 좀 해주세요. 예, 어디가 안 좋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아, 예. 바로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싱싱한 야채 이걸 채집해서 고기로다가 제가 치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고기요? 네. 와, 너무 좋아요. 고기, 예. 고기, 고기. 가시죠. 고기에는 상추. 농장에서 재배하는 상추를 수확하고 텐트 앞 테이블에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다 고기! 숯불로 맛있게 구운 고기다 고기! 와! 고기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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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님이 구워주신 고기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 상추 쌈싸서 이렇게 배주세요. 갓 수확한 상추 위에 바비큐로 구운 고기 한 점을 올리고 짠! 짠! 짠. 수진 씨, 맛있죠? 물어보나 말하겠죠? 아, 부럽다. 우리가 고기는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오니까 분위기도 살고 이제 먹는데
더 배고파요. 채소가 싸먹는 채소가 다양해서인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뉘엿뉘엿 해가지고 팜핑장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불멍? 이건 마시멜로다. 타닥타닥 타는 장작불에 마시멜로를 구워 입속에 넣으면 아, 이게 진짜 힐링이네요. 맛있어. 얘들아, 재밌니? 네! 캠핑이 가능한 농촌 체험장인 팜핑장으로 놀러오세요! 이색 농촌 체험장이 있습니다. 밭일도 해보고 정원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도 갖고 작은 동물 친구들과 교감도 나누고 원예 체험과 캠핑 체험도 가능합니다. 색다른 추억을 만드는 팜핑 체험 어떠세요? 낡고 푸르른 정원이 주는 상쾌함. 그 거대한 초록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밀려들어옵니다. 좋은 공기도 있고 바람도 불고 가족끼리 오면 참 좋겠어요. 꽃들이 너무 활짝 펴가지고요.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멋스러운 정원들이 펼쳐지는 경주의 새로운 힐링 플레이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 경북의 아름다운 숲과 정원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는 순간 눈이 절로 시원해지는 이곳은 경주 남산자락에 있는 경북 천년숲 정원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곳은요, 세 가지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경북 1호 업그레이드, 그리고 신상정원. 경주의 숨결과 함께 경주의 멋진 자연을 담은 정원까지 볼 수 있는 곳. 경주에 온 김에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고요, 이곳 때문에 경주를 들리게 되는 곳,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신상정원으로 지금 함께 가볼까요?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경북 천년숲 정원. 그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축구장 46개 크기라고 하는데요. 사계절 아름다운 숲과 정원이 있는 곳, 그곳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정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여쭤보는 게 필요하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굉장히 첫눈에 멋지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아, 예. 여기는 경북 천년숲 정원이고요. 지난 4월에 경상북도 지방정원 1호로 개장한 정원입니다. 지방정원? 네네. 사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방정원은 어떤 건가요? 지방정원은 면적이 10헥타 이상, 그 다음에 녹지 40% 이상, 그 다음에 뭐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이제 갖추어지면은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나중에 3년간의 운영실적을 쌓고 난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경북에서 1호. 네네. 이것이군요. 네네. 근데 사실 이곳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곳이었는데 제대로 좀 바뀌었다 그래요. 네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실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산림을 연구하던 연구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13개의 테마 정원을 조성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찾아주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뭔가 멋진 기분이 듭니다. 13개 테마 공원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곳, 가장 멋진 곳 베스트 3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자세하게도 친절하게 멋지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할 경북 천년숲 정원 베스트 3. 그 첫 번째는 숲그늘 정원인데요. 배롱숲, 도토리 쉼터, 침엽수원이 있는 정원으로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천년숲 정원 그 중에서도 꼭 와야 되는 곳, 숲그늘 정원입니다. 네. 이름부터 뭔가 선선하고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이곳 소개 좀 들어볼까요? 이곳은 키 큰 나무들이 조성이 돼 있어서요. 뜨거운 여름에 사람들이 좀 지칠 만할 때 시원한 그늘을 주고요. 상쾌함을 선물해 주는 곳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다양한 수목들이 눈에 띄어요. 어떤 수목들이 있어요? 예, 여기는 시나무도 있고요. 이팝나무랑 배롱나무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나무도 좋지만 이 나무들은 특징이 꽃이 핀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물이 지어서 피는 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벼룩나무가 쉼 없이 이제 꽃을 피워줘서 좋고요. 봄에는 이제 잎합나무가 한꺼번에 꽃을 피워가지고요. 눈앞에 이제 하얀 이제 설국이 펼쳐지듯이 그런 또 그림을 만들어주죠. 네네. 이름이 숲 그늘 정원이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늘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일상이 좀 찌들었을 때 네. 이곳에 오면 힐링해주는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할 경북 천년숲 정원 베스트 3. 그 두 번째는 설아벌 정원입니다. 설아벌 정원, 이름에서부터 감이 오시죠? 신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정원으로 신라 천년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거닐 수 있는 테마로 꾸며졌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경주경주합니다. 이곳은 설아벌 정원. 뒤에 말이죠. 폭포수도 시원하게 펼쳐지는 곳이 눈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설아벌 정원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설아벌 정원에는 대표적으로 암석원이랑 천년미소원이랑 구름폭포랑 왕의 정원으로 꾸며지고 8가지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원입니다. 경주의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한 곳에 모아놨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천년의 미소원이라는 곳은 이제 수막새에 새겨진 그 예쁜 미소 있죠. 그걸 모티브로 해서 화초를 심어가지고 천년 미소에 이제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꽃을 다양하게 조성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암석원은요. 김지순 장군께서 수련을 할 때 돌을 칼로 내리쳐서 쪼갰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바위를 가지고 모티브로 정해놓은 정원입니다. 경주의 사실 여러 가지 역사, 천년고도의 숨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멋진 조경과 함께 모아둔 곳이 이곳 설아벌 정원. 네. 우리 천년숲 정원의 하이라이트! 네, 맞습니다. 여기군요. 꼭 한 번은 둘러봐야 할 경북 천년숲 정원 베스트 3. 그 마지막은요. 거울숲 정원입니다. 숲의 전경이 거울처럼 물에 비친다고 해서 거울숲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정원인데요. 지방 정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유명 포토존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북 천년숲 정원을 가장 멋지게 기록할 수 있는 곳, 사진의 끝판왕을 꼽자면 바로 이곳이죠. 네. 거울숲,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 거울숲은 양쪽에 메타세콰이아와 기름나무가 조성이 돼 있어서 그 사이로 흐르는 농수로에 이렇게 나무의 그늘이 비쳐서 거울숲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가장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 저 외나무 다리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앞으로 보면은 이렇게 물길 따라서 메타스퀘어가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외나무 다리 쪽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진을 엄청 찍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서 찍으면 어떤 매력들이 나와요? 저기서 찍으실 때는 어디서 찍어도 정말 기록 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웨딩 촬영하러도 많이 오세요. 이렇게 멋진 곳에 오셨는데 영석 씨께서도 여기서 멋진 인생사진 한번 남겨보시죠. 이 SNS의 핫플이라는 이곳에 저도 인생사진을 한번 네. 제대로 멋지게 나오겠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저도 찍어서 봐야겠죠. 거울숲 외나무다리 포토존에서 인생샷을 찍고 싶다면 태양을 잘 살펴야 한다는데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보단 그늘이 많이 졌을 때 더 선명하게 비친 숲을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서 환상적인 인생샷 남겨보세요. 자, 경북 천년의 숲 정원 가장 멋진 곳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알려드린 곳들 말고도요. 각각의 테마를 통해서 다양한 공원들이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연이 보고 싶거나 경주의 숨결을 알고 싶거나 뭔가 멋진 사진이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이 있고요. 설아벌이 있고요. 경주도 있고요. 멋진 사진 스팟도 있는 이곳. 경북 천년의 숲 정원입니다. 신상이래요. 겹겹이 쌓인 역사와 멋스러움으로 천년 녹과 향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경북 천년숲 정원으로 여러분도 꼭 한번 놀러오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은양읍 다계리입니다. 다계라는 지명은요, 굉장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다짜 열겠자, 차를 활짝 연다, 또는 차를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도라고 하면요, 일본 사람들이 마치 종교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일본의 다도가 우리 한반도에서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군다나 우리 울산에서 일본의 다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다계리에 살면서 오랫동안 다도를 연구해 오신 휴산 스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역사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휴산 스님께서 자리 함께 했습니다. 예, 아유,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오, 여기가 스님의 다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유, 스님 요 꽃도 예쁘네, 예. 아, 예. 석곡이라는 난꽃인데요. 희귀종 그 석곡난입니다. 그 다실에 들어가면 이제 첫째 이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다와라 해갖고 꽃이 있어야 되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참입니다. 휴산 스님께서는요, 그 어떻게 해서 그 다도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까? 다도 공부는 이제 어릴 적부터에 저희 집안에 뭐 경주 채부자라고 하면 돼. 아,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경주 채부자의 제일 큰 집입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다옥이 있었고 다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차를 이제 다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다계리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시내 가면은 다운동이라는 지명도 있고요. 예. 그 옛날부터 이 울산하고 이 차하고 이 관계가 좀 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맞을 거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동이 이제 대련공이 이제 신라 때 이제 차체를 가져와서 이제 하동에다 심었다 하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신라 때부터 이제 선등 요왕조에도 나옵니다. 울산에 이제 차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이 이제 그 구라리 쪽에 이제 차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돼 있고, 예. 그래서 울산에 차가 신라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네. 일본 다도가 우리 한반도에서 전래됐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요. 네. 그게 맞습니까? 예, 정확한 사실입니다. 기록도 돼 있고. 예. 그 어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62년도에 경북 상주 남장사라는 그때 절이 이제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져가지고 이제 남장사 주지로 가가지고 그 허물어져 있는 대웅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천정에서 이제 어떤 함이 나왔는데 그 함 속에 이제 설잠선사 요람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때 이제 대접 형태인 그 분청 다완도 한 적이 나오고 그 이제 설잠선사 요람을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설잠선사가 울산 그 당시 이제 연포라는 데 와가지고 그 연포에 이제 일본 스님이 이제 와 계셨어요. 그 이제 도시모 지우카이 선사라고.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설잠 선사가 이제 경주 남산 용장사에 계셨고 설잠 선사는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조선 초기 사람입니다. 그 원래 본명은 이제 김시섭이고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이죠. 그 예. 금오시나 서신 분 그분 맞죠? 예 맞습니다. 아 그분이 설잠 선사군요. 예. 그때 이제 설잠 선사가 이제 경주 남산 용장사에 계셨고
그 일본 스님이 이제 도시모 제육가의 선사가 그 울산 이제 연포에 불이람에 계시는데 그 연포라는 데가 애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절이 있었습니다. 불이람이라고. 그 절에 이제 도시모 제육가의 선사가 이제 장로 스님으로 제일 높은 스님으로 이제 계셨죠. 그것도 지옥가의 선사가 이제 설잠 선사한테 그 용장사에 있는 그 초암다옥을 연포 애간에 여기도 지어달라. 그래갖고 이제 지어주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창시를 했던 이제 초암다도 작법을 이제 가르쳐 주죠. 설잠 선사하고요, 도시모 스님이 네. 그 이렇게 차를 함께 마셨다, 뭐 그런 어떤 뭐 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설참 선사가 연포 애간 불이람에 이제 오셨는데 그 참 오신 걸 보고 이제 도시모 선사가 이제 그 시를 씁니다. 꽃이 만발하여 있는 산자락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윽한 민옥사원. 고국을 떠난 망중객의 모습이야 어떻든 설잠선사란 아랑곳 없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 주었네. 금곤이 그러니까 숙대밭으로 녹색으로 덮여 있구나. 크게 소리 질러 보아도 적막감만 달래주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이제 도시모 선사가 이제 일본 본국으로 떠나는데 그 이제 설삼 선사가 오셔갖고 이제 그것도 시를 지어줍니다. 철간자의 차를 다려 나그네를 대접하고 다시 다로에 연양을 사르네. 봄은 깊어 해월이 문틈으로 새어들고 성경에서 맛보는 여정은 아담하여라. 방해하지 말겠나 맑은 마음으로 야반 상경을 보내리다. 이렇게 이제 설잠 선사가 차를 마시면서 이제 도시모 선사한테 이제 이렇게 시를 지어줍니다. 이 시가 이제 뒤에 이제 설잠 선사 어록에도 나와 있고 도시모 지옥까지 선사 일본 어록에도 이 시가 두 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포라는 데가 울산이라는 데가 아주 뜻깊은 곳입니다. 특이하게 우리나라 이제 다도가 조암다도가 일본으로 이제 전파되는 계기가 바로 울산이죠. 연포. 스님, 그러면은 이 도시모 스님은요 설잠 선사로부터 배운 그 초암식 다도를 일본에 어떻게 그 전파를 하게 됐습니까? 예, 그 도시모 제육가의 선사가 일본에 항국을 해서 서천사 주지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것을 이제 당신이 이제 초암다옥을 만들고 그 초암다도를 했죠. 하면 도중에 당신이 이제 사제입니다. 동생이죠. 그 무라다 이제 슈코가 도시모 제육가의 선사가 무라다 슈코한테 가가지고 내가 조선에서 이제 이래 이제 설잠 선사한테 초암다도를 갖다 배웠는데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시연을 해주죠. 시연을 해주는 걸 보고 이제 그 무라다 슈코가 이제 그 물음을 치고 이제 당신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초암을 짓고 그것을 이제 차를 이제 하는 겁니다. 무라다 슈코라는 분은 일본 다도에서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창시자죠. 아, 창시자군요. 네, 창시자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설잠 선사의 그 초암식 다도가 예. 이제 일본에 퍼지게 됐군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일본의 다도 정신이 되고 사회의 교육이 되고 오늘날 일본은 이제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근본이 된 거죠. 이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알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벌쩍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50년간 제가 일본 스님들하고 이제 그 뭐 서천사 스님들하고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설참선사 기록을 가지고 또 이제 도시모 선사에 이제 지구과의 선사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기록을 내가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차례 이제 뭐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명도 하고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인정을 해요. 아, 그 자기들 일본 다도가 이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걸 인정하고. 네, 설참 선사가 준 초암 다도라는 걸 그 사람들이 예. 인정합니다, 스님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연포도 없어졌고요. 그 연포 뭐 이렇게 불이람도 없고 그 용장사는 경주 가면 이제 그 터만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당시의 흔적들은 좀 없습니까? 그래 불이람 터가 어디냐면 지금 현대자동차 그 본관 앞에 그 본관 앞에 가면은 이제 소나무가 이제 원래 다섯 그루가 서 있었어요. 큰 소나무가 다섯 그루가 서 있었는데 태풍에 한 두 그루가 다 잘려가고 잘라버려. 그게 이제 불이람의 불이람 터라고 이제 폐마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거기. 예. 아유 스님 잘 알겠습니다. 그 휴산 스님께서 직접 그 초암식 다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 물을 끓여야 되니까. 예. 네,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이제 물 끓이는 이제 다로가 이제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숯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철관자 내지 차솥이 필요하겠죠. 이 철주전자 이 말입니까? 예, 철주전자 아. 중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병포라고 합니다. 병포. 북두자로병, 북두자로표. 별을 보면은 이제 북두칠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을 뜨는 그릇이군요. 네, 물 뜨는 기구. 스님, 이건 뭡니까? 예, 그게 차과자입니다. 차과자요? 네. 요 위에 가만 뿌려진 건 계피입니까? 화분. 네. 화분요? 벌꿀 화분. 아, 꽃가루. 벌들이요, 네, 꽃가루. 이 차를 마시기 전에는 항상 이 다과를 먹어야 됩니까? 차과자를 드셔야 됩니다. 아, 그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뭐 안전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몸에. 아, 오, 오, 스님 그 다과는 500년 된 다과네. 500년 됐다고요? 예. 문화재청에서 감정 다 받은 거고요. 그 무슨 차입니까? 이게 새마을차입니다. 스님이 직접 만드신 차입니까? 예, 예. 요즘은 조그마한 잔에 이렇게 찬물을 우려내서 마시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마셨습니까? 예, 옛날에는 우려내는 차가 없었습니다. 아하. 옛날에는 전부 다 분말 가루로 해가지고. 아. 예, 차 드십시오. 아유, 예, 예. 이야, 이 일단 제가 그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예. 이야. 오, 인삼 예. 좀 이렇게 가란 그런 맛이 나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차를 마실 때는 뭐 후루룩 소리 내면 안 되죠?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깊다가 소리 나게 되어 있네. 이게 초암식 다도하고 제가 좀 비슷하게 마신 거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이거 뭐 잘 마셨습니다. 이야.
낙동강 맑은 물, 너른 평야, 비옥한 토양까지 풍요로운 농촌 그 자체. 그런 이곳에 평범함을 거부한 주인공이 있었으니. 나는야 크게 살리라. 콕 집어서 황토 흙. 이름하여 황토맥이 납시오. 무려 2대째 40년을 이어온 전통 양어장. 여기에 청년들도 합세. 황토맥이와 함께 힘이 불끈 나는 우리 농촌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경북 의성군 다인면. 오늘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1일 1군 최기정이 떴는데요.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논밭 한가운데를 떡하니 찾은 이곳입니다. 딱 봐도 있어. 딱 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촉에 의하면 이 물속에 딱 봐도 뭐가 있습니다. 저를 부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기 양식장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메기 양식장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의성 쪽에는 서부 쪽에는 황토 지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여기 황토 땅에다가 물을 담아서 황토 물을 만든 다음에 메기를 저희들이 양식하고 있습니다. 흙 중에서도 좋다는 황토흙에 살고 있는 메기. 맞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력하는 내수면 어업. 그만큼 매개의 잠재력도 높다는 뜻인데요. 특히 전국 300여 곳의 양어장 가운데 황토물 양어장은 희소합니다. 매개가 황토 그 물에서 자라면 어떤 점이 좋아요? 황토에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미네랄 성분이 매개한테는 좋은 영양사가 됩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매개도 사료를 먹고 황토 속에 있는 미네랄이나 영양소를 또 먹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메기가 자라겠죠. 오, 황토 물에서 자란 메기는 더 건강합니다. 이것도 황토색이네요. 맞습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황토 메기라고 해서 황토만 먹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메기 양식의 비법. 색깔부터 지은국인 이곳의 정체는? 아, 왜? 그 의성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농산물 있잖아요. 이야, 우리 메기들이 이제 밥 먹을 시간인가 봐요. 아, 예, 예. 아니, 근데 예. 이게 사료 같은데 뭐 이거 뿌려서 섞는데 가만 이 냄새 뭐가 좀 익숙한데요? 이게 의성에서 나는 마늘입니다, 마늘. 마늘 액기스를 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료를 흡착시켜가지고 이거를 메기한테 주는 거예요. 역시 마늘의 고장 의성답습니다. 예. 우리 메기들은 좋은 데서 사는데 먹는 것도 좋은 거 먹네. 아유, 이거 좋은 거 저예죠.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커질까요? 힘이 장사급. 자, 이게 바로 황토 메기입니다. 우와, 정말 좋네요. 반갑다, 황토 메기야. 바쁜 어획철, 뽀글이 최기정도 농촌에 힘 좀 보태야겠죠. 복장까지 제대로 갖춰입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마음만은 강태공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떨고 있나요? 여기는 이 청년들을 보십시오. 대표님이 시켜서 물어도 있고 이게 물속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메기는 어떻게 잡는 거죠? 거물을 이용해가지고 이 거물을 중간쯤 치고 반대쪽에 있는 메기를 쭉 다 몰아요. 몬 다음에 거물을 땡기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잖아요. 오, 그렇게 잡는 거군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목소리, 지금 떨고 있어. 준비됐습니까? 네. 이 물속에 있는 황금 메기 내가 다 잡아버리겠다. 오늘의 목표량은 1.2톤. 잡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그물을 길게 늘어뜨려 바닥에 가라앉힌 다음 인종사정 볼 것 없이 수면에 매질을 해주면 놀란 메기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물에 모이는 건데요. 제 발에 뭔가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 물속에 황토맥이 있습니다. 황토맥이. 오, 또 부딪혔어. 그물 한 번에 걸려 올라오는 어획량은 약 100kg. 잡고 보니 힘도 힘이지만 황토에서 자라든지 황금빛이 싹 돕니다. 저는 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메기 양식장이라는 데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아버지가 양식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여기를 좀 더 양식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한번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 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1대 김동수 어르신이 시작한 논메기 양식. 2대 김명섭 씨는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팔로 개척에 힘썼는데요. 새로운 도전의 성공으로 이끈 1등 공신은 지역 청년들입니다.
효도 상품에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예. 그거를 나중에 저희 청년들 왔을 때 예. 캠핑용으로도 만들어보고 예. 싶으신 예. 것 같아요. 붉은 빛깔로 해서 매운탕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캠핑 갔을 때 육류를 먹고 나면 느끼한 부분을 이걸로 데워서 그냥 먹으면 깔끔하게 씻겨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동안 도매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 온라인 판매 런칭도 준비하고 있죠. 또 밀키트 개발이라는 큰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이거군요. 그렇죠. 이 제품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만들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쉽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제품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황토 매기의 그 맛과 매력에 빠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매력은 지금 배달 갑니다. 양어장에서 차로 약 40분 인근의 한 매운탕집인데요. 특히 매운탕집 사장님과 김명섭 씨는 서로의 단골. 이곳 식당이 황토 매기만 고집해서인데요.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매기가 담백하고 맛있어서 사장님 덕분에 이때까지 장사도 잘하고. 특제 양념에 쌀뜨물까지 더해지면 오늘의 보상 황토 매기매운탕 한 장이 뚝딱. 이야, 보양식으로는 으뜸 이만한 게 없죠. 매기매운탕, 그냥 매기 아니고요. 황토 매기매운탕입니다. 냄새 너무 좋은데요. 야, 오늘 우리 기정 씨 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내가 이거 한 그릇 떠드릴게요. 아유, 많이 드세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매기는 기력 보충에 좋은 고단백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DHA와 칼슘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야무지게 접수! 건강은 먹는 게 반, 그러니 몸에 좋다는 건 일부러 찾아서 먹는 게 정답입니다. 마포터 최기종이 검증한 황토 매기의 최종 평가는? 여러분, 황토에서 자란 매기, 맛도 영양도 별이 다섯 개! 낙동강의 맑은 물과 의성의 황토가 만들어낸 자연 친화적 방식.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더해진 밝은 미래. 이런 게 우리 농촌의 희망 아닐까요? 황토 매기와 함께 힘 불 끝나는 농촌을 응원합니다.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것을 왜 찾느냐. 의성 황토.